2007년 데뷔 이후 5년 만에 카라가 지난 18일 카라시아 첫 단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콘서트가 열리기 전 카라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우선 저희 콘서트 축하드리고요. 한국 콘서트. 네, 일단 카라시아 저희 첫 번째 단독 콘서트를 카라만의 독특한 카라시아 타이틀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활동했던 곡들과 수록곡이 들어있는 저희의 아주 상큼한 무대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데뷔 5년의 중견 아이돌로서 변함없는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데뷔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들 중에 하나가 아이돌 그룹이 이제 5년이 지나가면서 힘들어진다, 데뷔한지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일도 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카라가 일본에서 사랑받는 데에 대한 매력이 무엇인지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구하라가 다섯 멤버의 매력에 대해 솔직하고도 깜찍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지영이는요, 일단 깜찍하고 큐티예요. 그리고 니콜이는요, 조금 성숙하지만 약간 외국스러운 그런 자유로운 그런 헐리우드 스타일. 그리고 규련이는 미의 여신 그런 기품이 나오는 그런. 그리고 승현 언니는 되게 공부 열심히 하고 되게 그 모범생 같은 그 여자 학생이죠. 그런 대학생 언니. 그리고 저는 카라 안에서 사랑스러움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다섯 명의 매력이 골고루 다르기 때문에 저는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콘서트가 시작됐는데요. 카라의 히트곡 퍼레이드로 팬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카라의 첫 단독 콘서트, 카라시아에 와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오늘 사실은 날씨가 너무 추웠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와주셨네요. 네, 오늘처럼 가장 추운 날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들, 저희가 후끈 달아오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카라는 이번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 대만, 태국 등 아시아 7개국을 순회하는 투어 공연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데뷔 후 첫 단독 콘서트를 성황리에 시작한 카라의 멋진 무대였습니다.